타석에서 첫 타석부터 세 번째 타석까지 좀 생각대로 잘 안 돼서 좀 스트레스 받고 있었는데 팀 이기고 있어서 이제 수비 집중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아까 그 8회 그게 좀 성민이 형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9회에는 투수 올라왔을 때 무조건 초구에 친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칠 것 같은 좀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. 전 타석에도 초구 쳤고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 다 초구 쳤거든요. 근데 원래 초구 치는 거 좋아하고 초구에 쳤을 때 제일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원래 다 초구에 치려고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은 초구에 잘 결과 나왔던 것 같아요. 주자 있을 때 오히려 좀 더 후회 없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과 생각 없이 후회 없이만 하려고 하니까 결과 잘 나오는 것 같아요. 다음에 성민이 형 던졌을 때는 좀 잘 잡았으면 좋겠어요. 너무 미안해가지고 전 원래 애초에 안타라고 생각했었는데 일부러 뒤로 안 넘어가려고 빨리 멈춘 건데 그게 좀 맛있는 거 사들고 담가야 될 것 같아요. 가가지고 네, 알겠습니다. 마음에 걸려서